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울리는 거는 그러니까 좀 해결을 볼게요. 야, 울리는 거 이거 좀 너무 울리게 해놨는데? 아니 그 지네 그 집이 전집이 이제 전 스튜디오가 너무 이제 너무 먹먹해서 살짝 울리게 이제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울리네. 가구가 없어서 가구 놓으면 되지 뭐. 아 지금 여기는 똑같아 보이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가구 없으니까 울릴 때 가구 좀 놀까? 야 그 밖에서 가구 좀 몇 개 놀래 여기? 아 놓으면은 좀 좁은데 근데. 예 구경을 이제 좀 시켜줘야지. 리뷰도 아, 리뷰랜다. 집 리뷰를 해야지. 이제 아직 깔끔하게 되진 않았는데 일단 여러분 너무 반갑네요. 이제 그 한 2주 만인가? 2주 좀 넘었죠? 2주 살짝 넘고 저도 좀 어색해요. 아 저거 S는 신경 쓰지 마시고 완벽하게 좀 안 됐어요. 3주는 아니고 2주요. 2주고요. 예. 또 말씀을 드렸지만 당당하게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그 일주일 만에 집을 구하고 일주일 만에 네 이렇게 또 하고 이래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많이 정신이 없는데 이사가 쉽지가 않고 이제 저희 더 이상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제 네. 더 이상 그렇게 쉴 일이 없습니다. 아 기쁨의 형님이 15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쁨의 15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진짜 그럴 일이 없어요. 네가 뭐 했는데 저가 뭐 한 건 없지만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네.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심적으로 많이 힘든 거예요. 한 건 없어도. 그래 겨울이도 반갑고 그래 아, 노래 좀 끄라고 하시는데 왜요? 이게 잘 안 맞나요? 잠시만요. 아 세팅이 완벽하게 안 돼 있어서 노래 괜찮구만. 전자녀 존나 큰 거 같은데? 전자녀 존나 큰 거 같은데? 아 머리 내일 자르고 올게. 머리 무조건 내일 자르고 올게. 나 지금 머리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머리를 내일 자르고 와야 되겠어. 아니 빈틈을 보이지가 않을 거야. 아 또 페퍼니 고맙습니다. 337개 감사합니다. 나이뚠 랄로랄 쪽이 님 10개 33살 먹고 사촌 동생 공지 데뷔 드립은 추했습니다. 엘리스 포뇨다 님 10개 그런데 노유방 얼만큼하게? 아니 이거 너무 크게 하면은 왜 크게 한 마이크로 들어오지? 기글제트레게랑 님 100개 아 이거 너무 가까이 있구나. 너무 가까이 있는데? 스피커가? 아 조카한테는 전화 안 했고 27일은 약속 지켜줘서 고맙다. 아니 약속 지켜야지. 적응이 안 되네. 적응이 안 돼. 나도 그 뭐야 지금 올림픽 3열시 세주 쉬셨는데 세주 노유방인가요? 올림픽을 나도 좀 재밌게 보고 있어. 올림픽은 재밌게 보고 있어 나도. 아 또 감사합니다. 777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사한이라도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돈 떨어진 남순이 당분간은 방송 열심히 하겠네. 항상 돈이 없었고 돈이 항상 없었어요. 항상 돈이 없었고 지랄 좀 하지 마 그걸로. 돈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돈을 못 모은 탓이지. 나카엠 보라는 문 열게 세 주만에 방송 복귀 하신 거 축하드려요. 근데 경은 무슨 잘못했길래 자숙하고 오셨나요? 자숙하고 온 게 아니라 이사 때문에 시간을 조금 오빠 처음 봤을 때 15살이었는데 21살 됐어요. 그래? 그래 많이 처먹었구나. 그래 NS 승설 공이 문 열게 거실에 소파 놨음. 아 이따가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10시에 일단 게스트를 좀 모시고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 리뷰를 좀 할게요. 아, 록신이 남순이 고맙습니다. 나이튼 나이튼 나이튼. 아니 근데 이거 야방폰을 일단 이게 8월 18일까지인가? 2인 체제밖에 안 된다네. 2인 체제밖에? 맞지? 그 2인 체제밖에 안 된다는데? 아니 알고는 있었지. 알고는 있었는데. 에이, 천사님 10개. 그럼요? 이제 고성이보다 고성씨라고 부를 거야? 아니 보성님이지 보성님. 네. 아 그런 걸로 억으로 끌지 마시고. 치타만군님 칠게. 그래서 집들이 방송 철강 빈남 술먹방 2주 뒤에 할 거야. 아 그거는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남순. 그래. 어디로 이사 갔냐? NS 냉과 열사형님 별. 아 열사형님 남 천이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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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이게 고맙습니다. 천이게 따라해요. 어디로 이사 갔냐? 어디로 이사 갔냐고? 강남 강남 천삼계 고맙습니다. 아 천삼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사형님 1432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사형님 3379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마워요. 진짜 고맙습니다. 아 난 슬로게 씨. 난 슬로게. 이렇게. 나츠노게 아이 그래 너무 와 너무 억울하다 진짜. 아 와 이거 카메라 캠 앞에서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데. 아 너무 억울하던데 진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려요. 그 꽃견이 고맙습니다. 아 일단 그래요. 일단은 그 시간이 그 뭐 많이 있으니까 현재 이제 리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리뷰부터 할게요. 게스트와 같이. 아 리네인 형님 천정 고맙습니다. 천정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전화 다시 잠깐만. 문어시 조항님 별풍선 200개 따랑해요. 많이 처먹었다니 우. 6년 만에 들어왔는데 우. 아니 많이 먹은 거 15살에 비하면 21살에 많이 처먹은 거지. 전화는요 다시 전화할게요. 아 덥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NS 파란 수공님 별풍선 200개 따랑해요. 아 여기 응. 삼성동. 아니 아 수공님 500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가을이요 가을이. 아니 오빠 어 내 생일날 연락하나 없을 수가 있어? 네 생일이 언제였는데? 7월 15일 그걸 내가 어떻게 기억해?
아니, 내가 오빠한테 전화 걸었잖아. 내가 오빠 생일날 3시간 동안 똥꼬치 해줬잖아. 아, 그게 그 이유였어? 생일 축하한다는 말도 안 하냐? 생일 축하한다. 늦었지만. 그 생일 선물을 사줄게. 입싹 닦을 순, 싹 닦을 순 없고 생일 선물 하나 사줄게. 뭐? 어? 아니, 뭐 갖고 싶은데 말해줘. 안 됐고, 베네수엘 낙동기 리사 이사, 이제 출근하라. 이사하고, 어디야? 어느 쪽이야? 우리 집 가까워? 아, 네가 어딘데? 내가 어디냐고? 난 우리 집에 있지, 임수근 지금. 선생님, 임수근 아니, 선생님. 네가 나 삼성동이야. 진짜? 아니, 게스트 오늘 몇 시에 끝나는데? 아, 게스트? 그건 상황 봐서. 아, 그래? 안 끝날 수도 있어. 안 끝난다고? 아, 알았어. 이사 축하해. 아니, 생일 선물이랑 사줄 테니까 내가 그 바로 너, 이따가 끝나고 바로 전화할게. 알았어. 아, 그 가을이 생일이 그거요? 그거 생일이, 생일이었구나. 아, 다 지난 얘기를 하지? 다 지난 얘기. 근데 가을이 생일에 좀 챙기긴 해야지. 일단 그 모바일 야방 이거가 지금 운영이 직원도 있으면 안 되고 나랑 게스트만 이한 공간에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이게 맞나? 아, 직원은 돼? 직원 등록 돼 있어? 어, 돼 있지. 아, 근데 이거 이사하면서 이 의자가 망가졌어, 여기. 팔걸이가. 천사 채팅 링 10개. 남순아, 너도 이번에 방송 어떻게 했는지 잘 알지? 오늘 숙제 방송. 자, 그럼 야방폰 좀 일단 좀 줘봐, 야방폰. 4대 보험도 다 했냐고? 4대 보험 4대 보험. 4대 보험 들어놨어? 너? 어? 4대 보험 들어있지. 어, 그래? 어, 그럼 다 우리, 다 직원들은 4대 보험 다돼 있어. 집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집 공개를 하기 전에, 게스트가 내려와야 될것 같은데? 소리 좀 꺼주시고. 아니, 누가, 야, 일단 걸려. 마이크 다 들리잖아. 안 들려, 마이크? 아, 소리, 아, 머리 진짜 잘라야 되겠다. 머리가, 씨. 산적이네, 산적이. 아, 머리는 진짜 잘라야 돼요. 내가 내일 자르고 올게, 무조건. 그 주무시나? 저 주무세요? 부끄러우신가 보네. 오세요, 이렇게. 네, 이제 리뷰로 같이 하려고. 아, 담배 사러 가셨나? 네. 네, 다스리님입니다. 네. 담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일단 핸드폰 하나 드시고, 이거 찍어줘도 되잖아, 직원이 있으면. 뭐이? 응? 아, 잠시만. 그날의 그녀? 이따 다른 거 얘기할 건 얘기할게, 리뷰하고. 일단, 여기서 뵙네요. 네. 해위. 너무 어색해가지고,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아이고. 아, 우선 내가 나 집들이 선물 사 왔는데. 어? 줄까? 어, 집들이 주세요, 선물? 일단. 잠깐만 갖고 올게요. 이쁘긴 이쁘세요. 이쁘긴 이뻐. 담배 사오라, 담배, 설마 담배는 아니겠지? 내가 근데 잘못하긴 했어, 어때? 담배면 뭐. 자. 어? 조말론이네? 네. 세제
책임 냄새 나지 말라고 여러분 조말론 이거 냄새 향기 대표적 사왔어요. 감사합니다. 어? 이거 내가 어디서 많이 사? 대표적 내가 누구한테 내 윤중이한테 하나 사줬던 것 같은데? 야 이거 내가 샀어. 오늘 백화점 가가지고 샀어. 아 진짜? 그치. 오, 아 진짜? 그래 진짜야. 거짓말 안 해. 오 센스가 있네. 그러니까 보세요 일단 하나 제일 향 잘 나가는 걸로 발라냈어. 요즘은 냄새를 못 맡는데요. 아니 맛도 시향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아니야 못 한대 아예. 와 아 이거 집에 있는 거야. 아 그래? 있는 건데? 좋잖아. 어 좋지 이거. 원래 쓰는 거면 좋죠. 이거 해주세요. 아 그리고 공주마마 담배는데? 공주마마 빡 돌기 전에 제가 어디서 나왔어? 뭐야? 어디서 나왔어? 제가 여기 숨겨놨어요. 님들 안 보였죠? 저희 아 마술했네. 저희 공주마마 빡 돌기 전에 데려갈게요. 알겠습니다. 잔돈은 제가 아 담배 아예 처음부터 안 받았죠 잔돈. 근데 그때 담배 셔틀을 시킨 거는 내가 진짜 미안합니다 진짜. 다시 한번 아니에요 공주마마 공주마마 잘 보이게 부르시지. 잘 부르실게.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담배 셔틀 시켜서 죄송합니다. 예예 다음부터 아니 괜찮아요. 담배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제 생각하면서 행동하면 되니까. 하나 말씀드려도 돼요? 뭐? 그때 왜 안 사줬어요? 뭘? 아니 나 그때 잘못 알아들었다니까? 사주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난 그게 아니라 네. 내가 돈을 안 갖고 왔다 했잖아. 그래가지고 외상이 뭐였냐면은 아니 그 계좌이체가 뭐였냐면은 다방 계좌이체 그거였어.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근데 나는 아직도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왜 이렇게 그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나도 그래서 계단해가지고 성태님이랑 나랑 눈 마주치고 아 나 지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렸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무 잘못 짜가지고 그죠? 죄송하는 부분입니다. 진짜 악기가 쉬었나봐요. 그러니까 악마야 완전. 그래, 이거 해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거 해주세요. 네. 남주스 네? 괜찮아 두 번 안 하면 되지. 아 두 번 또 그러면은 내 노예하는데 노예가 아니라 떠나야죠. 이거 있어요? 나는 이거. 근데 카톡을 오늘 읽었더라고. 오늘 읽어. 끝까지 안 읽더라고 카톡으로. 카톡을 보냈어? 문자 왔잖아. 어? 문자 보냈잖아요. 아니 카톡으로 그때 보냈었는데 카톡 뭐라고 보냈는데? 아까 10만 원 안 받았더라고. 방금. 아 10만 원 안 받았어요 여러분. 아 그걸 어떻게 받아? 솔직히 맞잖아. 아, 그래서 오늘 그거 주소 알려주면서 카톡 딱 열었더니 오늘 읽었거든요. 아 님도 솔직히 10만 원을 어떻게 받아요? 그거 솔직히 자기가 진짜 찐템 말고 장난으로 야 10만 원 잔돈은 더 가져라 이러면 왔어 개이득 이러는데 진짜 찐템 부리면서 야 빡돌기 전에 담배 사 어? 야 잔돈 니 가져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가져? 제가 어릴 때 그 쓰레기 같은 모습이 또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니까 버려야 돼. 인정? 님도? 나 냄새 다른 건데? 어, 이거 라임이야 라임. 어 이거 좋다 이거. 괜찮? 이거 방울새 나야 되겠다. 저거 다 꽂는 거 아니에요? 저거 다 꽂는 거 아니래. 응? 괜찮아 다 꽂으면 냄새 많이 나겠죠 여러분. 아 세 개 아 이따가 하면 되니까 그 지금 리뷰를 좀 같이 할 건데 이거 아. 촬영을 좀 해줘. 빠라바라빠 이거 해야 돼요. 아니 같이 우리는 얼굴 나오고 아, 이렇게 그래? 이런 식으로 그 쏘면서 이제 반대로 나 지금 방송 2주 만에 해가지고 뭐라는 거야? 반대로 쏘면서 얼굴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아, 누가 찍어주고 내가 찍어. 아 우리는 같이 해야지. 그래. 집을 같이 소개해. 아 다른 분이 찍어주고 직원분이 오케이 가자. 응. 왜 안 내려오지? 부르면 되잖아 사장님. 와서 이거 좀 찍어줘. 이거 하나씩 이게 좀 소개를 해야 되니까. 근데 완벽하게 아직 다 안 돼가지고 이거 잡아주고 우리는 채팅을 이걸로 보면 돼. 화면 돌릴게요. 잠깐만요. 없어? 여기 있어. 네 일단은 아직 정리가 좀 안 됐고 이거 뺄 건 빼야 되는데 짐을 아직 좀 안 버려 있는데
와, 진짜 저렇게 있으니까 진짜 뭐 없어 보인다. 아니 근데 완전 깔끔한데? 난 저게 좋은데? 아니야, 너무 그래 되게. 왜? 너무 배경. 그럼 저기다 뭐 넣을 건데요? 뭐 그건 배경을 해야 되겠지, 뒤에? 아, 뭐 그거 플랜카드 이런 거? 그치, 뭐 플랜카드 말고 이렇게 막 있어, 그 벽지 같은 거. 아. 집이 어수선한 거나 그렇고 막 궁금한, 그러니까 집 구경을 하듯이 손님이니까. 예. 나는 봤으니까. 여기는 어디지 이렇게 봐. 여기는 어딥니까? 그렇지. 봐. 야, 이거 뭐야? 이거 마당이에요? 어, 여기는 테라스. 오, 진짜 이거 다 혼자. 뭐야, 다 하는데? 한번 클릭했는데? 그 닦아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왠지 닦. 이거 혼자서? 어? 소나무도? 여기 소나무 아니 소나무 여기는 여기 그 있어 그. 여기는 내 게 아니라 집주인 거야. 여기 쓰면 안 된대요? 어? 아, 여긴 써도 돼. 여기 써. 호박 같은 거 해가지고, 상추 같은 거 혼자 해가지고, 왜 심어? 상추를 왜 심어? 농부 남순 콘텐츠 해가지고, 도마도 심고, 그런 거 해. 그냥 여기 흡연실이야, 여기는. 아니, 둘 다 해. 뭐 계속 냅둬. 하면 되잖아, 뭐라도 해. 저기다 그냥 여기, 또 여기다가 흙을 여기다 파서. 어, 저런 데다가. 비키니로 할 거야. 그만 좀 해라. 비키니. 아니 또 누구? 너 일봐 너 일봐. 뭐 아니 절대 안 해. 아니 영어라서도 여기... 계속 비키니 무세하더니. 아니 그럼 저 장난이지. 근데 여기다 진짜 비키니 할 거야. 아 레알로 수영장? 어 파서 이렇게 풀장한 다음에. 어, 좋은데? 여기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할 때 여기 커피 마시고 이러면은 분위기 나오 분위기가 나. 비키네 근데. 이거 좋다. 이거 집 좋다. 성공했다. 성공한 거 집을 제가 산 게 아니고 월세. 그래도 월세 많이 나가. 실제로 월세고요. 월세 많이 나가고. 이게 뭐예요? 여기가 방송방이에요? 어, 여기가 방송방. 우와, 나 구경 같은데. 네, 네. 일단 구경을 이렇게 하면 되니까. 렌즈 좀 닦아달래. 네. 렌즈 상태 됐어? 어, 켜봤어. 좋다. 어, 됐네. 됐어요? 어, 화면 한번 터치해주고. 한번 더 그러면은 그 리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스. 네. 근데요, 우리 캠방으로 안 넘어가? 아, 이거 하고. 아, 나 여기서 예쁘게 나와가지고 빨리. 아니, 그냥 이쁘긴 해. 솔직히 시골 소리치고 이쁘긴 해. 어, 시골 소리치고 이뻐. 거기서 얼짱이잖아, 동네에서. 어, 그렇지? 내가 제일 얼짱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CCTV 이렇게 해놨습니다. 진짜 여기 삼성동이 만약에 진짜 뭐, 누구 게스트를 이제 내가 전문적으로 하니까 해야 될 것 같아서. 최근에 아이디어를 따서 했습니다. 님들 8대인가 9대래요. 짱 많죠? 9대. 와. 그리고 님들 여기 대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남순스의 사심을 채우는 공간? 자, 아니, 들어가 보세요. 내 사심을 채우는 공간은 아니지. 맞지? 이거 입히고 사심 채우는 거지. 뭐야? 야, 이거 보고 나 놀랬어, 방금. 이거 얼마 없는 거야. 이거 줄인 거야. 이게 뭔데? 이게 치마야? 이게? 그럼 너 이 치마 입는 여캠도 비하하는 거야? 여자들? 네가 아니. 그냥 안 어울려서 못 입는 거 아니야? 그래, 비하가 그래. 아니라. 쥐가 뭐 안 어울려서 못 입는 거야? 이거를 왜 입혀, 사람을? 이거 옷이. 자기가 갖고 오면 입혀, 뭘 굳이. 남자가 이러니까 여자들이, 여캠들이 여기 오기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올 때 쓰리 사이즈랑 술 먹방 안 하고 온다 했어요. 아니, 아직 그 사람 봐가면서 해야지. 그 쓰리 사이즈는 왜 이제 너를. 그럼 영어라고. 어차피 나 안 봐도 알아. 안 봐도 알아. 뭐. 말해봐, 맞춰봐? 어. 맞추면 소원 들어줄래? 나 근데 나도 잘 몰라. 28. 허리가 28이야 무슨! 그러니까 28, 24, 28. 오케이? 미쳤나봐. 여러분 신고해주세요. 미쳤나봐요 이 인간. 안 봐도 알지 안 봐도. 와 근데 대박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게스트 이제 하면서 여기 좀 이렇게 좀 했고 아직 정리가 뭐 안 됐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이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오 좋다. 네 이어져 있고 일단 밑에 집 이게 띄워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너무 좋고 이걸로 해결이 됐습니다. 와 좋다. 자 그다음에 화장실은 뭐 당연히 여기 있고 여기는 이렇게 이거 쓰고 되고 잘해놨네. 민너 이거 리모델링 한 거예요 바닥 같은 거? 어 했어. 오, 예쁘다. 잘해놨다. 아니 뭐 여기는 여기는 그냥 거실, 아니 그 뭐 주방 있고 여기는 뭐 보조 주방. 냄새 나는 거 이제. 세탁기 뭐 이런. 나 냉장고 열어보면 안 돼요? 어 열어봐도 돼.
내가 정리는 안 하지. 응, 한 달도 안 가. 왜 한 달도 안 가? 아, 남순수가 정리 안 하니까 갈라나? 아니, 이거 매일 이모님 옆에서 해주지. 아, 진짜 이모님도 있어? 그치. 뭐야? 야, 부자다. 많다, 뭐가? 이건 안 열려요. 많다. 님들 이거 봐요. 쩔죠? 이것도 열어봐도 돼요? 어. 어, 냉장고. 뭐야? 이건 없어. 여기 앉아, 안 치웠어. 새로 산 거라서. 응, 새로 산 거라서. 갈래. 나 냉장고 하나 더 필요해 보여서. 왜? 응? 맞아. 아, 이걸로는 조금 좀 그렇잖아. 근데 저거 왜 찌부됐어? 저거? 응. 그 내가 주먹을 쳤어. 어. 가 빨리 가. 아, 여기 할 때 봐라 봐라 봐. 이거 국룰이에요. 아, 여기 2층이네, 2층. 그래도 1, 2층이 있어가지고 좋아요. 님들 여기 대박이에요. 나 여기 보고 좀 놀랬어. 그리고 사진 찍었어요. 예뻐갖고. 그리고 이제 좀 소개, 그러니까 여기 어디 이렇게 여기는 어딘가요? 이제 문을 아직 안 달았는데 문을 달아가지고 거실을 이제 사용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거실을 이제 여기다가 사용할 겁니다. 소파는 일단 뭐 그렇게 비싼 돈 주고 사진 않았고 그냥 소파를 두는 게 꿈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빔을 써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보거나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게. 내가 이거 빔이야? 어? 이거 빔이야? TV 아니고? 빔. 빔이에요? 어, 빔으로 쏘고 있는 거야. 진짜? 나 이거 TV인 줄 알았어. 그래서 TV가 뭘 이렇게 커? 이랬어. TV잖아. 어? TV 아니야? 아니야, 빔이야. 어, 진짜? 어. 이런 게 있어? 아, 안 먹었잖아. 이거는 그냥 저기 접혀있길래 내가 1층에다 빼버렸더니 여기다 빼놔가지고. 나 당황했잖아. 그래가지고 갑자기 왜? 이거 직원분이 이거 들고 오는 거야. 어. 그래서 나보고 마사지 하라는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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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내가 1층에 빼. 그래 나 이거 당황했어. 이걸 왜 여기다 냈어요? 물어봤어요 언니들. 영화 보기인데 딱 좋겠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쇼파는 비싼도 안 드리고 좋아. 근데 진짜 잘 해놨어. 그 다음 소개해 주실 방은 어디니까? 소개해 줄 방은 아 근데 여기 방이 근데 여기가 둘, 셋, 네 개. 거실까지 네 개. 네 개. 네 개인데, 여기는 그냥 소품. 아직 잘 치는 거니까, 방송 장비 다 그냥. 여기 테리 박은 거고. 오, 깔끔하게 잘 해놨다. 내가 한 거 아니야. 그 이사, 그 센터, 이사 센터에서 한 거고. 어. 그래도 잘 해놨어. 그래도 이런 거를 다 활용해야 돼. 이게 다 쓸 일이 있을 거야. 그치, 다 쓸 일이 있어. 보물이야, 보물. 어떻게 보면. 다이소지. 그 여기는? 여기는 어디예요? 화장실. 화장실 두 개네. 여기 화장실. 아, 세 개야. 남순님 방은 어디야? 여기 화장실이고. 응. 여기는 그냥 조그만 화장실. 내 방인데 여기는. 여기가? 어, 여기는 오빠. 뭐랑 뭐야? 오. 왜? 아니 사업 나는 쇼핑몰 하는 사람이 이거 옷을. 쇼핑몰을 한다고요? 어. 쇼핑몰 하는 사람이 옷을 왜 이렇게 입었어? 아, 나는 옷 주는 대로 입어서 나는 옷을 그냥. 쇼핑몰 잘 돼? 그냥 되지 되고 있지. 어, 진짜? 나는 그냥 옷을 아무거나 입고 응. 거의 이제 좀 많이 주고 이제 남은 거지. 가져갈 거 있으면 가져가. 어 그래? 어, 진짜 한 박스 들고 가도 돼. 좋아. 나 티셔츠. 어? 티셔츠 이런 거 다 내 거. 아니 그건 안 돼. 그럼 티셔츠 줘. 방송 소품으로 이쪽 가야 돼. 티셔츠 주세요. 티셔츠? 야 바지 뭐야? 색깔별로. 다 있는데. 어, 다 있어, 색깔별로. 어, 잘 해놨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아, 그치. 티셔츠, 뭐. 티셔츠 주? 이거 뭐야? 방송 장비가 너무 많아서 끝도 없어, 장비가. 어, 이렇게 있습니다. 어, 펜이나 좀 주라고요? 그래. 끝도 없어가지고. 기부를 합니다, 매번. 매달 기부를 해서. 여기는 이제. 아직. 어, 여긴 내가 잡아보시고. 근데 이거 왜 해놨어요? 나 안 봤어, 비밀번호? 그래도 여기 자는 곳인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 이게 뭐야?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해놨어? 아니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거 왜 있지? 아 천장 심심하게 볼까 봐 좀. 아 내가 원래 천장만 보거든. 우리 아가 우리 공주님 위해서 해놨네. 내가 그러니까 나 안 나가니까 어디를. 우리 공주님 뭐 아유 잘 해놨네 이거. 씨발 이거 투자 없었는데 이거? 뭐 잘 해놨네. 아 내가 그 쉬는 날 이렇게 TV만 보고 영 이게 천장만 보니까. 왜 천장만 봐? 어? 아니 할 거 없어? 너 뭐 할 너 쉬면 뭐해? 너 쉬는 날 뭐 게임만 하겠지 뭐 배그만 하겠지 뭐. 아 쉬 배그 안 해 이제. 굳이 말하지 마. 어떻게 한 번에 안 하겠어? 무슨 얘 무슨 뭐 약간 그냥 우리 친할머니 같아. 왜? 아, 이렇게 있습니다 안방은. 가자 가자. 아,
천창이 너무 그러니까 금고에서는 없어요. 저기 서류들만 있습니다. 금고 두 개 있어? 어. 아니 하나 조그만 거 샀다 큰 걸로 산 거야. 아무튼 거실이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저한테. 여기서 나 근데 여기서 있을란지 모르겠어. 그 안방에 있지 저기 방에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저거 좀 빨리 치우자. 마사지 저거 좀. 너무 시선 강탈. 이따 네가 할 거야. 나. 또 바로 집 가게 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제 뭐 할 건데요? 배고파. 밥 줘. 빡 돌기 전에. 아니 아까 뭐 밥 뭐 먹고 싶냐 그러니까 뭐. 다 좋아. 아니 다 주, 뭐 먹고 싶은 거 없다며. 그래서 안 시켜준 거야? 아니야 다 좋아. 나가셔야 돼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어, 뭐, 들어오고 그래. 일단 이렇게 해서 소개를 다 해드렸습니다. 뭐 집은 뭐 더 보여드릴 게 없어요. 여기는 이제 그 이제 하나 옛날에는 옆에 있었는데 여기다가 게스트컴 해가지고 이제 뭐 게임 같은 거 이제 하면은 뒤로 이렇게 캠 같이 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놨고 전부 다 뭐 그런 거 아니고 없어요. 네. 강아지. 강아지는 오늘 아직까지는 그 호텔에 있고 이제 내일 데리고 와야죠. 어 그런다 내일 부르지. 네. 강아지 보고 싶었는데. 아 어쩔 수 없어. 어. 정신없고 이래가지고.